자, 11번, 11번의 답은 2번. 12번의 답 5번. 13번의 답 2번. 14번의 답 1번. 15번의 답 4번. 16번의 답 2번. 몇 번까지? 20번. 17번의 답 1번. 18번의 답 2번. 이제 없어? 19번의 답 5번. 20번의 답 1번입니다. 자, 보자. 11번부터 질문 없으면 넘어갈 거야. 넘어가. 12번 질문. 없으면 넘어가. 안 돼요. 뭐 주제, 문제, 내용 다 해도 돼. 쟤 오늘 일찍 끝날 확률도 있어요? 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 그 이거 그거예요? 그 쉽게 접근 가능하다고? 알고리즘이가 아무나 접근이 가능해서 어. 그거죠. 그거죠는 알고리즘에 대한 넓어진 사용. 그러니까 나왔어? 나 비밀이야. 다 비밀이야. 틀렸는데? 아 근데 알아요. 뭔 내용인지 알아요. 근데 왜 이거 선지를 모르겠어요. 뭔 내용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 몇 번은 아니 아니에요. 1번. 근데 접근 얘기는 안 나왔다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나와. 어디? 어디? 아직 마스크 쓰면서요. 너 버스가 기다리고 있었지. 아, 자, 문제를 봅시다. 주제는 뭐냐면, 자, 주제는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알고리즘을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환경적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가 주제입니다. 왜냐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냥 알고리즘만 만들고 그냥 그게 만약에 의료적인 의료 행위에 관련된 알고리즘인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 만드는 사람이 의료에 관련된 지식이 전혀 없이 알고리즘을 만들게 되면 그게 범법행위에 쓰이거나 아니면 너무나 정확하지 않거나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알고리즘을 만들 때는 그 업계의 모든 지식을 알고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보자. 자, 그 질문은 안 나왔기 때문에 주제만 얘기하고 The designers in age of algorithm poses a threat to American jurisprudence because the algorithm is only as good as blank. 여기서 중요한 건 as good as인데 뭐뭐만큼 좋은이 아니고요. as good as 외워놓으세요. 뭐뭐와 다름이 없는, 뭐뭐와 같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지금 봐봐요. as good as는 뭐뭐만큼 좋은이 아니라 뭐뭐와 다름없는, 뭐뭐와 같은 이런 뜻이 있어. "알고리즘의 시대에서의 디자이너는 위협을 제기한다. 미국의 사법체계에 위협을 제기한다. 왜냐하면 알고리즘은 뭐와 같기 때문이야. 빈칸과 같기 때문이야." 1번 봅시다. 주제 들었으니까. 1번. The amount of data that public can access. 대중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같기 때문이다가 아니라 뭐라고? 디자이너의 이해, 뭐에 의해 의도된 알고리즘의 의도된 사용에 대한 디자이너의 이해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사법체계에 위협을 가할 수 있어. 만약 모른다면 되게 위험한 거야. 그렇게 해서 답을 골라야 됩니다. 상당히 어렵죠. 그러면 여기 네. 그 환자들이랑 네. 범죄자? 네. 그 왜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도 접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어디 나오죠 이게?
저기요. 어디? 그래서 이 넓은 범주 사용에 사용을 위해 알고리즘을 디자인. 요 문장 해석해볼게요. 요 문장 해석하면 어떤 말인지 알게 될 거는 이렇게 compounding the problem on algorithm design. Firm might be under contract to design algorithm for a wide range of uses. From A to B, determining 자, which patients awaiting transplants are chosen to receive organs. Two, which criminals facing sentencing should be given probation or maximum sentence. 자, from A to B, 뼈다구를 잡아본다면 compound의 뜻에는 뭐뭐를 뭐, 조합하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compound의 뜻에는 뭐뭐를 악화시키다는 뜻이 있어요. 자, 이 문장의 녹색 잘 봐요. 이 문장은 an algorithm design firm이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로 쓰인 거야? 분사공으로 쓰였기 때문에 뭐뭐 하면서로 해석하면 됩니다. 문제를 악화시키면서 알고리즘 디자인 회사들은 계약 상태에 있을지 몰라요. 어떤 계약 상태? 알고리즘을 디자인하는 계약 상태에 있을지 몰라. 뭐에 대한? 광범위한 용도에 대한 알고리즘을 디자인하도록 계약 상태에 있을지 몰라. 되게 광범위하게 쓰길 바란다는 거지. 어디에서 어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거냐면 결정하는 데에서 자 여기 봐봐. 여기 투 다음에는 또 determining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이거를 결정하는 데서 저거를 결정하는 데까지 광범위한 용도로 쓰이도록 디자인을 설계, 알고리즘을 설계해달라는 계약 상태에 있을지 몰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위치는 여기서 봐봐. 의문사 앞에 명사가 없으면 얘는 관계대명사가 아니야. 의문사를 쓰인 거야. 얘는 어떤으로 해석해줘야 돼? 어떠한 환자들이 뭐하는? 이식을 기다리는 어떠한 환자들이 그 기관, 내장기관을 받도록 선택될지를 결정하는 데에서 어떠한 범죄자들이 이것도 의문사로 쓰인 거야. 형 집행을 마주하고 있는 어떠한 범죄자들이 집행유예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최고 형벌을 선고받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한 채로 알고리즘을 만들게 되면 그거는 범법 행위에 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 그는 자 그러면 13번 13번지는 이거 첫 문장 해석 안 돼요. 이브네스 좋아요. 근데 이거 주제가 뭐예요? 뭔데요? 너 써왔잖아. 나는 사람은 잘못된 거에 빠져들었다면 방해를 받으면 거기서 헤어나온다. 아, 왜지 뭐지? 왜 알아들었지? 맞아. 그런 말로 썼을 텐데 사실은 좀 더 한국말로 더 번역하자면 너무 시험처럼 쓰였거든. 그러니까 뭔가 실패한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잖아. 오케이? 실패한 사람이 벗어나려고 요 내용이 있는 내신을 본다면 실패한 사람이 벗어나려고 TV 같은 것을 더 집중해서 멍 때린다는 거야. 그쪽으로 계속 잊으려고 자신의 실패나 이런 걸 잊으려고 더 이런 행위를 한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문제 해석해 주겠지만 지금 실험 내용은 이거야. 실험 내용 다 읽어줄 테니까 실험 내용 요약해 봐. 자 TV를 시청하는 실험이 이게 실험인데 TV를 시청하게. 근데 대상이 두 명 있어. 하나는 뭔가에 실패한 사람, 한가는 자신의 뭔가에 성공한 사람이 있어. 둘 다 TV를 시청하게. 오케이? 그랬더니 이 실패한 새끼가 TV 시청하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야. 얘네들은 안 해. TV 시청을 안 해. 오케이? 그러니까 이대로 말한다면 실패한 사람이 TV를 시청하는 것은 실패에 대한 감각을 잊기 위해서다.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서 저런 거다. 이런 얘기지. 자, 첫 번째 봅시다. Even as mundane as watching TV may be
away for some people. Blank. 자, 여기는 이제 분명히 to가 있으니까 동사 원형이 들어갈 거야. 오케이? 자, 요걸로만 가지고 해석을 해볼 텐데 모르는 단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mundane는 뜻이 뭐야? mundane? 보통. 그렇지, 보통의 이런 뜻이지. 자, as is가 나왔어. as is에서 어떻게 만큼을 해석하는 거지? 자, 그럼 녹색 잘 봐요. 동사 앞에니까 요만큼. 자, 꺽쇠고 하러 하는 요만큼이 싹 다 주어야, 주어. 오케이? 그럼 뭐만큼? TV를 시청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심지어 TV를 시청하는 것만큼 보통의 행동이 됐어? 방식이 될 수 있다. 됐어? 근데 봤더니 to 동사원형 앞에 for 뭐가 나왔다. 이런 거 뭐라고 그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지. 의미상의 주어라는 얘기는 얘는 묻는 이가로 해석해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요만큼이 부정사네, 그지? 맞아? 그럼 얘를 꾸며주는 거지. 방식이 될지 모른다. 뭐 하는 방식? 몇몇 사람들이 to 이하를 할 방법이 될지 모른다. 됐니? 자, 그럼 된 거예요? 넘어가. 네. 14번. 나 틀렸어. 틀렸어. 문제. 또. 이거 나왔어요. 그러면 자, 문제만 풀어주면 되는 거야? 자, 알았어. 내가 파일을 다른 걸 열어. 파일이 아닌데. 좋네요. 뭐라고요? 아니. 아, 근데 쌤 여기 지금 뭐 하실 거예요? 14번 문제 풀 건데. 서치 아래, 맨 아래. 서치 그거에 저 나 태브에 그 주어 없어진 거예요? 아, 코드 나 태브. 아, 그렇지. 자, 여기 서치 디스커버리의 주어는 자 엔드를 보면 동사가 어고 could not have occurred가 동사지. 그렇다면 주어가 같다는 거. 저기도 all 앞에. all 앞에 얘가 주어지. 그러니까 아니, 발, 그 아래. 요거? 아, 요 엔드. 그렇지. are likely to be made까지가 다 주어가 된 거야. 그 관련이 무르익고 그 관련이 발생할 수 없었고 그 발견이 이루어질 것 같다. 아, 근데 지금 동사가 all까지인 줄 알았는데 made까지예요? 왜냐면 이런 거 외워야 돼. 자, 우리가 원래대로 하자면 비동사가 동사고 여기서 끊어야 되는 게 맞지. 그러면 넌 likely를 따로 해석해야 돼. 그치? Be likely to? 어, 그치. Be likely to가 한 번에 해석되잖아 이제. 원만한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냥 동사를 여기까지 봐주는 거야. 그래야지 한 번에 해석되니까. 안 그러면 여기서 동사를 찾으면 끊으면 다 따로따로 해석해야 돼. 끝나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요약은 은선아 어떻게 요약해봤어? 이미 수용된 생각을 받아 아이디어를 낸다면 문화적 생각들이 진보하고 발전할 수 있다. 다시 이미 수용된 생각을 받아 아이디어를 낸다면 문화적 생각들이 진보하고 발전할 수 있다. 나쁘지 않아. 자, 그러면 빈칸 추론 문제 봅시다. 빈칸 추론 문제. 항상 빈칸 추론 뭐라고? 같은 문장 찾는 거야. 따라서란 말이지. 따라서 언제 나오는 거야? 결론 달라는 거야. 그지? 따라서 문화적 생각은 보여줘. 발전을 보여주고 발달을 보여줘. 왜냐하면 그 문화적 생각들이 빈칸이기 때문이야. 오케이? 자, 빈칸 추론 문제에 저 빈칸이 저렇게 있으면 같은 문장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 같은 문장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자, 저 미줄 씨는 저거 보이지? 저거. 여기 보이지? 오케이? 같은 문장 설명하고 있잖아. 이 문장을 잘 이해해야 된다. 이 문장의 해석을 지현이가 해봐. 생각은 산출된다. 논리적인 영향으로서 또한 다른 받아들이는 생각의 결과로서 그리고 그것은 문화적 혁신과 발견이 가능한 방법에서 있다. 좋아.
자, 이 문장을 요약하면 저거랑 똑같은 말이 나와. 오케이. 이 문장 찾는 거였어. 이 문장 찾는 거. 자, 그러니까 생각은 나타나. 뭐로써? 논리적인 의미나 결과로써. 오케이? 다른 수용된 생각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 그리고 자, 얘는 뭐야? 이 리스트에 강조구문을 해석해주는 게 더 좋아. 그러니까 이거를 지워야 해석이 더 이뻐져. 오케이? 이러한 방식으로 문화적 혁신과 관련들이 가능해진다. 단순화 시켜봅시다. 단순화. 자, 어떠한 생각이 있어. 어떠한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은 뭐에서 나타나는 거냐면 다른 이미 받아들여진 생각의 결과가 새로운 생각인 거야. 뭐죠? 그래서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이미 받아들여진 생각의 결과가 새로운 생각인데 이러한 방식으로 문화적 혁신이 일어난대. 단순화 시키면 어떻게 돼? 과거의 여러 생각들 이러한 것들이 누적돼서 새로운 생각이 나타난다는 거야. 맞아? 그게 들어갑니다. 문화적 발전, 문화적 생각은 발전과 발달을 보여주는데 뭐 때문에? 이미 받아들여진 생각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야. 그걸 찾게 되면 답이 1번이 되는데 왜 1번이 되느냐? 해석이 어려워. 요 outgrowth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 이 결과란 뜻이. 그럼 뭐야? Previous ideas. 이전의 생각의 결과이다. 그러면 자, 이걸 어떻게 썼냐? 본문에서. 빠져. 기억력에 의존할게. 자, consequences of other accepted ideas. 이건 같은 말이에요. 다른 받아들여지는 생각이 이전의 생각들이고 consequence랑 동료가 outgrowth니까 같은 단어 찾는 거지. 나 5번 했어. 5번 뭐지? 그럼 이거는 땡기. 자, 요건 이해됐어 이제? 5번이 안 되는 이유 찾아보자. 자, promote individual innovative thinking. 개인의 혁신적인 생각을 장려하기 때문이다. 는 뭐가 빠져 있어? 이게 빠져 있어. 기존의 생각이 빠져 있어. 여기에 기존의 생각을 입혀야 말이 되는 거야. 각자 한 거니까 그게 막 여기는 이제 지금 지현이는 이게 지금 전제가 돼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영어에서는 보이는 것만 찾아야 돼. 국어도 마찬가지야. 결국에 이 받아들이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창의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뭔가 맞거든. 이거 맞는데 이게 써 있어야 돼. 이게 문화의 배경으로 나온 거야. 이전의 생각들의 배경으로 나온 거야를 설명해 줘야 이게 맞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맥락은 잘 찾았어도 영어에서는 딱 보이는 대로만 줘야 된다. 자, 그러면 15번입니다. 아, 쌤. 네. 이거 해석 안 됐어요. 14번에. 14번에. 네, made research discovery. 어디요? 컨셉츄얼 시스템 있는데 빈칸 저기 밑줄 친 바로 이렇게 해요. 맞아. But 저기 new. 네. 오케이. 우리 선택해서 그냥 new. 개길다. 왜 이렇게 먼가? 자, 봐봐. New ideas are discovered through logical reasoning, but such discoveries are inherent in and integral to the conceptual system and are made 여기부터요. possible only because of our acceptance of its premises. 자, 보면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이 단지 이 문장 하나냐가 아니라 계속 반복이 되는 구조거든. 이 내용을 봅시다. 새로운 생각은 발견된다. 뭐를 통해?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 자, 써봐요. 아마 이런 생각 때문에 아까 5번을 골랐을 텐데 지현이가 봐봐. 그러니까 New ideas는 어디에서 온다는 거야? 당연히 logical thinking에서 옵니다.
thinking으로 바꿔서도 돼요. 하지만 하지만 있으니까 중요한 그러한 발견은 잡아 전처럼 끝나는 문장은 의심해 봐야 돼. 그렇지? 인으로 끝나는 문장이 없거든. 그러니까 얘는 뭐야? 전처 찾아. 아, 요 새끼. 아, 요 새끼가 지금 여기도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 자, 그러니까 그러한 발견은 인지적 시스템에 내재가 되어 있으면 인지적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번에 뭐야? 그러한 발견은 자, 이런 발견. 자, 이러한 발견은 인지적 시스템에 내재되어 있고 또 포함되어 있대. 아, father 이게 뭔 소리야? 그리고 are made possible. 자, be made는 자 여기서 이렇게 be made. 이건 그냥 만들어지다 해석해도 돼. 오케이? 뭐뭐 하게 되다 라고 해석하는 게 더 편해. 오케이? 그러니까 그리고 주어는 뭐야? Such discovery야. 그러한 발견은 가능하게 된다. 오직 뭐 때문에? 그 전제들의 수용, 그 전제들의 수용 때문에 가능해지게 된다. 자, New idea는 인지적 시스템에 내재가 되어 있고 또 하나의 조건은 뭐래? 그 전제들의 수용 때문에 가능해져. 저 it는 뭐예요? 그 it는 new idea를 가리키는 거야. 아니지? 뭐 있어요? 아, 인지적 시스템. 여기. it가 어떻게? 왜냐하면 그 전제들의 수용. 그 전제는 뭐야? 그 인지적 시스템은 이 인지적 시스템의 전제. 쌤 비커드 있으면. 왜냐하면 그 전제들의 수용은 이게 때문이다. 이렇게까 때문이다까지 말해야 돼요. 어, 때문이다. 왜냐하면 안 해도 때문은 무조건 말해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그 전제들의 수용 때문에 우리는 가야 돼. 왜냐하면 해석 안 해도 돼. 저 올리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오직. 오직 그 전제들의 수용 때문에. 자, 와. 다시 생각해보세요. 거꾸로 하면 쉬워. 오케이? 자, 새로운 생각은 문화 베이스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 가장 대표적인 거. 이거 좀 배경식이 필요하면 더 이해가 쉬워서 얘기하는 거다. 우리나라에서 잘생긴 사람의 기준과 니네 10대들의 잘생긴 사람의 기준과 이쁜 여자의 기준이 있지. 우리 모든 한국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미적 기준이 있습니다. 잘생긴 기준도 있고. 하지만 그게 미국에서는 안 통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백날 이뻐, 백날 잘생겼다고 해봤자 미국 가면 미국의 기준으로 걔를 봐요. 오케이? 지금 우리는 미국 문화에 되게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애들이 누가 이쁘고 누가 못생겼는지 알지만 일본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의 미의 기준은 우리나라랑 달라요. 오케이? 그치? 그러니까 봐봐. 새로운 생각이 있어. 아, 어떤 새끼가 잘생겼다. 아, 이번 신인 배우도 잘생겼네. 라는 것은 우리 대가리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는데 이 대가리 속에 옳다 그르다는 이미 이 대가리 속에 있는 전제 조건들이 수용되어 있는 거야. 그럼 이 전제 조건들은 뭔 얘기하는 거냐면 문화적 지식을 얘기하는 거야. 문화적으로 옳다 그러다가 있고 그걸 받아들여 우리가 아 저런 게 잘생긴 거고 저런 게 이쁜 거구나 를 받아들이고 그 새끼를 매번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받아들여 인지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필터링을 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문화적으로 그렇게 학습받았기 때문에 딱 보자마자 0.1초 만에 저 새끼 잘생긴 새끼를 분류 딱 끝나요. 오케이? 그리고 거기서 아 이 새끼가 신인 배우야. 그럼 거기서 새로운 생각이 나타나는 거야. 됐어? 이게 졸라 잘 되지? 어, 비유의 천재라서 그래. 됐나요? 자, 요게 사실 질문으로 나왔어야 되는 거야. 이게. 어렵지. 됐나? 자, 그러면 넘어가. 15번. 네, 화장실 보자.
괜찮아? 시간이 없어. 맞아, 15번은 그거 했어. 어, 뭐 했어? 이지. 아, 15번 이지 했어? 그럼 16번 할게. 16번. 안 괜찮아. 나도 안 해. 16번 다시 봅시다. 너 몇 번이야? 3번. 자, 얘는 문제 푸는 것과 해석, 전반적인 거 다 할 것이기 때문에 긴장하시고 요거 한 다음에 쉬는 시간 줄 테니까 자, 긴장 빡! 자, 너 팔 걷었어? 긴장을 좋아, 시켜볼 거니까. 어머, 두 명밖에 없네? 자, in a healthy area, the concern with use after purchase is as critical as and even more critical than concern with the purchase itself. 첫 번째 문장이 탁 숨이 막히지 그냥. 네. 맞아. 언제? 언제 해석해. 건강한 분야에서 그 걱정. 구입 후 사용에 대한 걱정은 더 중요하다. 아, 심지어 더 중요하다. 뭐보다? 스스로 구매한 그 걱정보다. 자, 그래서 단문 독해가 중요한 거야? 난 저 엔드가 왜 있는지 모르는 거야. 오케이. 그것도 설명할 거고. 저것도 지금 중요한 질문이야. 지금 해석은 되게 잘했거든? 단문 독해가 너무 좋은데 정작 해석한 본인이 뭔 의미인지는 모르고 해석한 거야. 왜요? 아, 저는 이렇게 봤는데요. 어떻게? 그냥 구입 후 어떻게 하나에 달라지느냐. 왜냐면 보다니까 그 앞 문장이 중요하다 하고 그거 읽었어요. 자, 이거는 도전해보는 거 아니야? 도전해보는 거? 아니요. 어디가? 사는 데까진 괜찮은데 사고 나서 쓰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더 단순하게 생각하면 더 단순하게. 그것도 중요한 거. 자기한테 안 맞을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사용, 그러니까 단순했지만 사용이 중요하냐? 구매가 중요하냐? 사용이 중요하다. 얘는 사용이 구매만큼 중요하고 구매보다 더 중요해.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 있는 문장이야. 오케이? 자,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해석되는지. 자, 봐봐. 내가 용 빼는 제조에서 이렇게 단순화시킨 게 아니고 뭐 그런 문장도 많지만 봐봐. 일단 concern이라는 단어에는 걱정이란 뜻도 있지만 관심이란 뜻도 있어요. 관심. 오케이? 얘가 보통은 concern about으로 썼을 때는 걱정이고 concern with으로 쓰면 관심으로 해석해 주면 좋겠다. 오케이? 이제 노란색 잘 봐요. 노란색. 지금 지연이가 말한 대로 이상하지? as 원급 as면 뭔가 뒤에 나와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 어제. 맞아? 그러면 생략된 거야. 뭐가? 얘가 여기에도 있는 거야. 여기에도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해석이 이제 돼. 아, 너무 멀어요. 멀어? 멀지. 근데 보여야 돼. 아니, 여기서 멀다. 아, 여기서. sorry. 여기다 써놓고 이제 컨선만 써놔. 컨선 여기다. 여기다 딱 해놓고 더 컨선 이렇게만 써놔. 명사만 받아도 돼요? 어, 그렇지. 자, 그럼 해석해 볼게. 구매에 의해 사용에 대한 관심은 이거 그 자체로 해석해도 그 자체. 오케이? 이거 아까 걸렸잖아. 그지? 구매 이후에 사용에 대한 관심은 구매 그 자체에 대한 관심만큼 중요하고 심지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빨간색 잘 봐야 돼. 빨간색.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관심과 관심은 반복되니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용이 critical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빨간색이 뼈다구잖아. 그럼 사용이 구매만큼 중요한 거나 구매보다 더 중요하다. 아니? 더 단순한다면 구매만큼 중요하다 다음에 더 비교급수 있으니까 사용이 구매보다 중요한 거야 라고 단순화시킬 수 있는 문장입니다. 자, the person who is sold on
and goes through disease. 뭔가 틀렸어. Screening producers and does not follow through a weight 졸라기로 with medical treatment for diagnosed conditions. 지현아? 많이 슬플 것 같아. As much a failure as a person who did not avail himself of a screening program to begin with. 왜 하필은 운명이야? Go! Joa, Jo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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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온으로 끝나니까 지금 생략이 안 보이거든. 지현아 봐봐. sold 온 다음에 빠져 있는 말이 뭐냐면 요 새끼. disease screening procedures. 여기 빠져 있는 거. 오케이? 그리고 봐봐. 질병 검사 절차지. 이런 거 단순하게 쳐야 되지. 질병 검사를 쳐본 거야. 이거 건강 검사 얘기하는 거지. 건강 검사. 오케이? 이렇게 단순하게 칠 수 있어요. 질병 검사 절차? 어파 너무 어려워! 건강검진. 오케이? 왜 그렇게 말을 안 해도 대체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은 들지? 느낌만 들면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to begin with 있지, 요거. 요거는 시작!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무상 이런 뜻으로 해서 돼. 우선이요? 우선. 요새 처음부터 해석해야 된다. 자, 그럼 보자 이제. 다 나머지는 다 잘했어. 구조부터 너무 좋지. 사람은 사람인데 설득 당해서 건강 검진을 겪었지만 검사를 했지만 따르지 않아. 뭘 따르지 않아? 진단된 그 조건에 대한 의학적 치료를 따르지 않은 새끼는 이러한 사람만큼 실패한 거야. 어떠한 사람이야? 스스로 건강검진을 아예 이용조차 하지 않은 새끼. 처음부터. 오케이? 됐냐? 그럼 단순화시키면 어떻게 돼? 예를 든 거니까 이제. 지금 예시를 들었는데 건강검진 후 치료를 안 받은 새끼는 건강 검진 자체를 안 한 새끼랑 똑같다고 지금.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이거를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추론이 필요한 거야. 똑같은 게 아니라 치료를 안 한 애가 더 슬픈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주변에 섞인 거야. 이 문장에서는 같다고 본 거야. 근데 이건 당연한 말 아니에요? 당연한 말이지. 왜 얘기한 거죠? 저기요. 우리 요걸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 자 건강 검진을 구매로 본다면 치료는 사용으로 봐야 돼. 오케이? 구매를 했어. 하지만 사용을 안 한 새끼는 구매조차 안 한 새끼랑 같은 거야. 오케이? 이렇게 단순화 시킬 수 있는 문장이지. 맞아? 요걸 내가 녹색으로 쓰지 않은 것을 추론할 수 있어야 돼. 됐나? 아, 근데 쌤, 저 해석 안 된 거 있어요.
아니 아니 할 거야. 아 아직, 네.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시작하자 빡. 닥쳐. 자. The obese individual. 어. 아 이해했어. 저 여기 해석이 너무 안 돼요. 아 저 지금 저기요. 그거 비만인 사람이 다이어트 하려 결심했는데 근데 맛있는 음식을 견디지 못한 거야. 그렇지. 근데 그거랑 약간 자기가 다이어트를 필요하다고 생각조차 못한 사람이랑 똑같다고. 그렇지. 그 얘기야. 그 얘기. 그거를 문선이가 해석합니다. 직역으로. 근데 온 고유문이 뭐예요? 자, 고요 go on. 계속하다? 그렇지. 맞아. 그 비만인 개인들은 뭐는 그 사람들은 성공적으로 올드 온 할 수 있어. 아니 세로 아까 했잖아. 여기다 쓰잖아. 설득하다라고. 설득될 수 있다. 설득 성공적으로 설득되어 온 비만인 사람이지. 비만인 사람들은 뭐하도록 설득한 거야? 설득된 거야? 계속. 계속. 의학적이게 의학적으로 처방된 식단. 을 계속하도록 설득받은 사람이지만. 사람이지만 루어드. 현혹됐어. 유혹을 받았어. 그 캔디, 쫄, 항아리와 애플파이에. 로 자. 여기서 백은 어게인 다시 돌아간 거야. 뭐하니 왜? 일주일 뒤. 이 새끼는 as 뭐만큼 실패한 거야? as의 뜻이 뭐야? 마치 그가 절대 때로 설득할 수 없어. 설득되지 않은 새끼만큼 실패한 거야. 필요성을 설득되지 않아서 뭘? 그의 몸무게를 좀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 아 네? 그러면 저 희는 다른 뒤예요? 그렇지 그렇지. 아하. 자, 됐나요? 자, 예시가 두 번 나왔지, 그지? 예시가 두 번 나온 거야. 자, the most challenging, the most difficult, most perplexing problem is not how to sell people on health support practices, not even how to get them to initiate such practices. 자, 지현이 고! 나는 가장 도전적이고 가장 어렵고 가장 복잡한 문제는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할지를 모른다?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how to가 해석이 안 된 거네. how to. how to 해석 어떻게 해? how to. 얼마나? 방법. 그치, 방법을 해석하면 돼. 방법. 아까 봐봐. 아니. 사람들을 설득시킬 방법. 그렇지. 건강적으로 지지하는 관행. 한마디로 습관. 습관이 어디 있어? 습관. 건강을 지지하는 습관들을 설득하는 방법이 아니야. 또 심지어 어떤 방법이 아니야? 그들을 그러한 습관에 안 써놨다. 이거 시작하다. 그러한 습관을 시작하도록 자 get 도달하다 명사 to 동사원형 쓰면 되게 시키다로 해석해야 돼. 시키다. 오케이? 그들이 그러한 습관을 시작하도록 시키는 방법 이 문제가 아니다. 오케이? 됐어? We have been fairly successful with this. 우린 이것에 꽤 성공적이었어. 백날 야 나도 맨날 하는 거지. 나도 야 맨날 공부해야 돼. 존나게 설득하잖아.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이게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설득된 건 문제가 아니야. 설득된 다음에 안 하면 좆된 거야. 그치? It is to persuade and help them. 그 다음에 자 이제 지금 투동사는 다 나가잖아. 그치? 그럼 여기 투부정사 있어. 오케이? 가주어야. 오케이? 빈칸은 설득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거야. 오케이? 아니면 이슨 요거 문제는 그들을 설득하고 도와주는 거야.
뭐하도록? 뭐하도록? 구매 후 사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구매 후 사용을 계속하도록. 오케이? 그 뭐야? 새로운 관습을 스테그에 그거를 지키다. 아하. 오케이? 지키다요? 지키다, 지키다. 약속 지키다, 습관 지키다. 새로운 습관을 지키도록 설득하고 도와주는 거. 요즘 스틱이 지키다랑 납득이랑 부착하다 이렇게 있어요. 되게 많지? 그냥 외워. 어. 스틱 투 위드는 원래는 뭐뭐를 고수하다는 뜻이야. 말 존나 어렵지? 아, 어드 히어. 그치? 같은 말. 어드 히어 좋아! 나온다. 어드 히어 이제. 어드 히어 투 같은 말이지. 뭐뭐를 고수하다는 말은 약속이나 신념을 지키다라는 뜻이야. 근데 이렇게 지키다라 써놓으면 어, 지구를 지키는 건가? 이렇게 해석할까봐 고수하다 쓴 거야. 알았어? 어? 내 새끼? 네. 어, 이놈아씨. 됐어? 해. 잠깐만. 애 인형이다 인형. 그러니까 애들은 어. 움직이는 장난감을 보고 기다려봐요. 아, 그게 살아있는 거냐고, 살아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 다 나왔는데, 핵심은 다 나왔는데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어. 당연하지, 한 번 해봤으니까. 와, 어디서 승진이야 이 새끼. 자, 어. 그런 거 구별 못한다 이런 거 봐. 아, 아닌데, 아닌데. 다 왔어, 핵심 소재 다 나왔어. 은사가 뭐야? 아, 움직이면서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그래서요? 그래서. 이거 애기들 입장으로 보는 거예요, 쌤? 좀 완전 해석 잘못했는데요? 어, 애기들 입장에서 보는 애기들. 아, 그래서. 어. 잠깐만. 아, 편견을 깬다고? 아닌데. 아, 새로운 감정을. 아. 답 뭐냐? 아니 되게 허무해. 그치 잘했는데? 아! 그니까 어 잠깐만요. 지금 life like가 뭐예요? 이거 핵심 키워드죠. 아니 life like는 살아있는 것처럼이야. 생명이 있는 것처럼. 흥미를 느낀다? 어! 어! 그래서 움직이는 장난감은 살아있다고 생각해서 훨씬 더 끌린다. 아 이야 아, 나 잘한다. 네가 영어 못하는 게 아니라고. 감탄 3초만 할게요. 아니, 네가 여기 잠깐만 감탄 하지 말고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단어가 애자라고. 단어 안 찾고 한 거예요. 아, 속도. 단어랑 속도. 오케이? 고고. 자, 18번. 18번 질문하라고. 없다고? 18번 요약. 요약 뭐야? 18번은 지금 한 새끼는 백지고. 한 새끼는. 자, 은설아 네가 요약 못하면 이거 전체 다 할 거야. 어? 안 써 있는데요. 뭐가? 요약. 안 써 있는데요. 뭐가? 얘 18번 요약 안 써 있는데요, 책에. 아, 근데 아 이거 못 풀었어요. 아, 못 풀었어? 겁나. 좀 주제가 어렵다. 아, 18. 예, 20분도 안 했어요. 응, 같이 하자. 잘 됐어. 아, 19분 했어요, 쌤. 응. 자, 봐봐. 자. 근데 이거 영상 찍으면 누가 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너나 해. 영상을 안 보는 새끼는 못생겨진다. 평생 혼자 살 팔자가 된다. 너무 네. 너무 신사적인가? 재미없어요. 딱 쳐. 자, if the nature of a thing is such that when removed from an environment in which it naturally occurs, it alters radically, you will not glean an accurate account of it by examining it with laboratory conditions. 말 존나게 어려워요, 이거. 아유, 나 진짜. 자, 단어부터 봅시다. 네이처는 여기서 본질로 해석해야 됩니다. 본성. 본성. 알려줬어요, 정쌤.
그치. 자, 글린이라는 단어 있지, 글린. 저기 밑줄 친 동사자. 보세요. 어? 글린, 동사자 있잖아. 어디? 글린. 뜻이 뭐야? 잠깐만. 글린. 어, 안 찾아내다. 그렇지, 찾아내다 또는 얻다라는 뜻이야. 됐니? 네. 자, 또 모르는 단어. Accurate. 정확. 한. 한. 중요성. 어? 중요성. 어카운트 설명. 그렇지. 어카운트는 설명, 책임, 대 뜻이 많거든. 계좌. 중요성 없어요? 본 것 같은 중요성.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요새는 어쨌든 설명이야. 글린 뜻이 뭐라고요? 찾아내다. Alter. 전개하다. 아, 동사야. 알터리 어딨어요? 아, 바꾸다. 바꾸다. 대안. 그건 아니에요. 그건 alternative. 네이션 아니야? Alternative. 네이션은 뭐예요? 저걸 명사, 변경. 아, 야, 자, radically. 어딨어요? 여기. radical 인종? 인종적. 아. 급격히. 아, 맞아. 자, 대체 어디 단어 사겠지? 저거 형용사한 뜻 뭐예요? 어? 형용사한 뜻 뭐예요? 급격한. 또는 급진적인. 아, 레이시즘이 그거예요? 그 레이시즘은 인종차별주의. 아, 됐나? 자, 이렇게 해도 이렇게 동사를 다 찾고 단어를 다 조사해도 구문 하나가 안 될 거야. 서치 대신한 게 있어, 서치 대신. 오케이? 자, 해석이 어려운데. 서치 대신이 서 대신 접속사로 쓰인 것이고. 됐니? 해설할 땐 뭐뭐한 그런 거 이렇게 해석해주면 된다. 쟤를 해석하는 방식이 두 개가 더 있는데 그거는 지금 언급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색으로 구획을 나눠볼 테니까 잘 봐. 뼈다구를 잡으면 만일 자 읽어봐. 다른 색. 다른 색. 이 문장의 동사는 얘입니다. 얘. 만일 사물의 본질이 이렇다면 너는 찾지 못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자, 보자. 그러한 것이니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가 여기까지가 과거인데 그 사이에 when 선생님 여기까지 아니 안 보여서 자, 봐. 됐 다음에 나온 말이 when이 아니야. 오케이? 됐 다음에 나온 말은 it alters radically. 왜요? 자, 봐. when이라는 말은 when이라는 봐봐. 접속사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 주어. 주어랑 동사인 문장이 나와야 돼. 오케이? 근데 지금 접속사 됐 다음에 뭐가 나왔어? 또 접속사가 나왔지? 얘네들은 포함관계가 아닌 거야. 오케이? 됐니? 식구가 다른 거야, 식구가. 그래서 얘는 when부터 설명해야 돼, when. when부터 어디까지? 자, 여기 봤더니 뭐가 있어? 이니치가 있지, 이니치. 그럼 이니치의 식구는 여기까지고. 오케이? 얘가 당연히 뭘 꾸며주겠어? 인바라멘트를 꾸며줄 테니까 when부터 여기까지는 when 식구인 거야, when 식구. that 식구는 요거야. 그냥 잘 봐야 돼. 이제 해석할 거야. 사물의 본질이, 만일 사물의 본질이 이러이러한 그러한 것이라면, 어떤 것? 그것이 급격하게 바뀌는 것이라면, 됐냐? 뭐 할 때? 제거될 때. 환경으로부터, 어떤 환경? 그것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으로부터 제거가 됐을 때, 그것이 급격하게 바뀌게 된다면, 너는 그것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모험으로서 그것을 실험하고 평가함으로써. 어디에서? 실험실 조건에서. 너무 어려운데. 너무 어렵지. 단순화 시키면 이게 주제문이거든? 다시 와봐. 그래서 선생님이 공부하는 방식대로 너희들한테 알려주는 거란 말이야. 나는 저렇게 어려우면 저걸 정리해. 사물의 본질이 급격히 바뀌어. 어떤 조건일 때? 그 사물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환경에서 제거됐을 때. 조건이 뭐야? 그 환경이 없어지는 거야. 환경. 환경이 그 사물. 그 사물의 환경이 없어졌을 때 사물의 본질이 바뀐다면 뭐한대 뭐한대 너는? 너는? 그 사물을 이해 못할 거래. 됐냐? 잘 생각해봐. 이해가 되는 건지 아닌 건지. 사물의 본질. 어? 본질이 뭐예요? 사물의 본질이 뭔 말이에요? 자, 그럼 얘는 예시를 들어줘야겠네. 물건이 시간이 지날수록 용도가 바뀐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아, 너무 추상적인 대화야. 약간 빛은 머리만 비는 게 아니라 가르마도 타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다른 예시 들어볼게. 예시가 안 떠오르네. 이제부터 말해주고 싶은 충격만 끊을 수 없네. 다음 문장이에요. 아, 저... 아, 좋아요. 자, 일단 이렇게 하고 4시간 안 떠오르니까 바로 갑시다. 설명이 나와요. 이걸 이해하는 글이야. If you are accustomed to seeing it operate within such an artificial arena, you may not recognize it when it is functioning its normal context. 똑같은 문장이야, 똑같은 문장. 이거 이해 못했지? 한 번 더 줄게, 이런 뜻이야. 여기 뭐가 나왔냐면 지각동사가 나왔어. 그렇지? 지각동사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목적어가 나오고 동사원형이 나오지. 오케이? 그것이 작동하는 것을 바라보다는 뜻이고. 자, 모르는 단어. Be accustomed to? 익숙한. 그렇지. 뭐뭐 익숙하다. 오. Artificial arena. 인공적인 arena. 영역. 영역? 분야. Area는 뭐예요? Area. Area. 원래는 arena는 운동장이라는 뜻이고 네. Area가 지역이라는 뜻이야. 네. 오케이? 저건 뭐예요? 그냥. 영역이라는 뜻이야, 여기서는. 아, 똑같이 해석해도 돼요? 어. 어. 오케이. Be 뭐? Be a co? 어. 자. 어, be accustomed to 명사나 ing는 뭐뭐에 익숙하다라고 해석합니다. 됐나? Be used to 익숙하다고? 그렇지. 동료가 be used to 명사나 ing입니다. 됐나요? 또 모르는 단어. 없어? 간다 이제. 네. 만일 당신이 요 언니는 뭐뭐만 뭐뭐뿐이라고 해석해줘도 돼. 오케이? 당신이 그것이 그러한 인공적인 영역에서만 작동하는 것을 보는 데 익숙하다면 오케이? 당신은 심지어 그것을 인식조차 못할 것이다. 그것이 기능을 할 때 원래 맥락에서. 여기서 그러한 인위적인 영역이란 말은 실험실 환경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첫 문장 한 문장 다시 익숙. 만일 당신이 익숙하기만 할 뿐이라면 보는데 익숙하기만 할 뿐이라면 뭘 보는데? 그 사물이 그러한 실험실의 환경 내에서만 작동하는 것을 보는데 익숙하다면 너는 그것이 일반적인 맥락에서 기능을 할 때 그것을 인식조차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야. 원래 반대말 아니야? 반대말? 같은 말이야. 아직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거는 인공적인 분야 안에 있으면은 그걸 못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인공적인 분야에 있을 때는 인식을 하는데 원래 상황에 가게 되면 인식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야. 같은 말이거든 저게. 자, 사물의 본질이 급격히 바뀌어 사물의 환경이 없어지면 그럼 사물을 이해 못한대.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실험실 환경에서만 인식이 돼. 근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인식이 안 된다는 거야. 만약 여기에서만 여기에만 익숙해지게 되면 일반적인 상황이 되면 인식을 못할 수 있대. 네. 오케이. 아직 왜 그런지 안 나오고. 자 예를 들어볼게. 예를 이제. 아니에요. 너 알았어. 저 그 다음 해석 안 돼요, 쌤. 오케이. 인디드. 정말로. 게다가 Indeed, 아니야. if you are ever spotted in that environment, 왜? you may think it is something else. 정말로 게다가 다 돼. 그 may think랑 is 저건 뭐예요? 자, 동사의 개수가 자 여기 spot 있으니까 if가 묶어주고 있겠지? 네, 대생명 아니에요? 그렇지, 이게 대생명이 아. 그래야지 동사의 개수가 아, 맞겠지. 아. 오케이? 아. 만일 당신이 그것을 그러한 환경에서 본다면 당신은 생각할지도 몰라. 그것은 다른 거구나, 또 다른 무엇인가구나, 다른 거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거야. 오케이? 인데실 그러나 그러한으로 해석하는 아니지 아니지. That environment, 그 환경에서. 안에서? 아. 아 근데 that이랑 전치사 뭐 묶여있으면 그러한 그 해석되는 거 있잖아요. 뭐뭐한 뭐에 그거 아니야? 전치사 관계대명사에서 관계부사로 하면은 아니 대답에는 전치사를 잘 안 붙이니까 대답에 전치사를 붙이는 유일한 경우가 인데시거든? 이게 접속사로 쓰인 거고 이거 다음에 문장이 나오면 해석이 뭐뭐라는 점에서 이렇게 붙는 거야. 아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게 아니야. 그래서 동사 찾는 게 기본이 돼야 돼. 얘는 동사가 없잖아 됐다 그래. 자, 봐봐. 왜서 때려봐요? 안 때려봤는데? 네. 실험실 환경에서는 인식이 되는데 일반적 상황에 똑같은 상황을 갖다 놓으면 인식이 안 돼. 오히려 같은 건데 같은 사물인데 이거를 전혀 다른 것으로 인식한다는 거야. 자, 나중에 알고 나면 허망합니다. Similarly, if you believe that leadership only takes the form of a heroic man, metaphorically, charging in a white horse, 뭐야, save the day, you may neglect the acts which, blank. 갑자기 여기에서 이제 상황 설명이 바뀌었어 리더십으로. 오케이? 근데 저 위에 거는 본질이 바뀌는 거고.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야. 아 본질이 바뀐다. 그러니까 전절 중에 사물의 환경이 제거되면 갑자기 본질이 확 바뀐다. 자 봐봐. 자. 아. 뭐야? 그러니까 만약에 실험실은 엄청 환하게 밝아. 근데 이런 거 막대기 보면은 아 막대기구나 하는데 밤에 아무것도 안 보여서 저 보면은. 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 그래서? 그런 거 아니? 아니야.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 주제가 나와야지, 주제가. 먹을 수도 있다고. 저 말 얘기가 뭐예요? 저거 이제 다른 얘기야. 봐봐, 들어봐. 말이 어딨어? 아니, 다 해준 다음에 재밌네. 니네가 해봐. 이제 비슷하게 자, 이제 하나의 설명이 끝났어. 추상적인 설명이 끝났어, 이제. 요거랑 같은 얘기인데 이제 리더십에 비유해 설명할 거야. 비슷하게 당신이 만약 믿어. 비슷한 거니까 위랑 상황이 비슷한 거야 지금. 네가 믿는다면 뭘 믿어? 리더십이라는 게 영적인 사람의 형태를 취하기만 한다고 믿는다면 은유적으로 돌진해. 백마를 타고. 세이브 더 데이는 왜 봐야 돼? 위기를 극복하다, 위기를 모면하다는 뜻이야. 오케이?
하지만 알아둬야 돼. 세뇌대의 위기를 모면하다, 위기를 극복하다는 뜻이에요. 어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백마를 타고 은유적으로 돌진하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의 형태를 리더십이 띄기만 한다면 너는 무시하고 있는 거야. 빈칸한 많은 사람들의 행위를 무시하고 있는 거야. 빈칸은 한 요약에 쓰지 않을게 아직. 왜 그래요? You may fail.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들이 너무 좋아서. You may fail to see the importance of grooms who care for the horses, the messengers who bring attention to the crisis, or the role played by those cheering from sidelines. 똑같은 거. 만약에 리더를 그냥 영웅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실패를 하게 돼? 어떤 실패냐? 이런 걸 보는데 실패하는데. 오케이. 너는 자, 이게 1번, 브룸스 1번, 메신저 1번, 롤이 3번이야. 네가 리더라는 게 영웅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너는 지금 실패하게 될 거야. 중요성을 보는 걸 실패하게 될 거야. 뭐의 중요성? 말을 보살피는 마부, 그리고 그 위기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메신저, 전령. 전력이요? 전령. 장군, 지금 적이 오고 있습니다. 이걸 알려주는 애들. 전령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러한 측면으로부터 응원을 해주는 사람들에 의해서 수행되는 역할,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게 되는 거야. 자, 리더 이꼴 영웅이라 본다면 마부, 오케이? 그리고 전령, 그리고 주변인들에 대한 중요성, 이거를 인식하는데 실패하게 될 거래. 이 말과 이 말이 같은 거야 지금. 그러면 마부전령 주변인들은 환경이에요? 그렇지. 좋아하지, 나온다 이제. 이 새끼들이 지금, 요 새끼들이 환경인 거야, 환경. 자. 선생님, 근데 사이드라인은 뭐예요? 주변, 측면이라는 뜻이야. 부업은 부업으로 나오는데요. 부업의 해석이 안 먹히면 딴 뜻 찾아봤어야지. 오케이. 자, you may miss the fact that without troops supporting them, any claims to leading on the part of these heroes would be rather hollow. 아, 너무 내가 지금 분위기에 심취해서 단어도 안 할 줄 막 하고 있네. 재밌어가지고 모르는 단어. 약간. 아니 모르는 단어부터 해줘. 없어요. 없다고? 해석 은설 꼬. 헐로우 모릅니다. 헐로우. 빈. 뭐 공허한 또는 빈, 텅 빈. 너는 그 사실을 놓칠지도 몰라. 그래, 어떤 사실? 병력. 그들을 지지하는 병력 없는 그 사실을. 아니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아 왜요? 봐봐. 그 사실이 어떤 대선 그 사실이잖아요. 어떤 사실? 그러니까 잡아봐. 항상 접속사는 아 접속사는 뭐의 해석을 바꿔주는 거야? 동사의 해석을 바꿔주는 거야. 동사. 봐봐. 얘가 하다가 아니라 요 하다가 이 접속사랑 붙어서 해석이 바뀌는 거야. 예를 들어서 when you study, 이거는 너는 공부하는데 너일 때, 이게 아니고 네가 공부할 때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봐봐. fact 다음에 대신 접속사인데, 오케이? 네. 얘를 해주는 사실이 아니라 동사를 찾아. 어디? 요거일 거라는 사실인 거야. 원래 일 것이던데 네. 요거라는 사실로 바뀌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석해요? 그럼 뭐야? 뜻이 뭔데 이거? 뭔 뭐, 무엇이?
없지. 없이. 정력 없이. 뭐뭐이 없다면. 안돼. 그를 지지하는 병력이, 병력이 없다면. 어떤 주장도. 어떤 주장? 어떤 주장? 이끌 수 없다. 아니지. 어떤 동사가 아니라고. 동사가 아니라고. 이끄는. 그렇지. 이끄는. 머리 끌어. Pull and disable. 이러한 영웅들의 입장을. 입장을. 이끌어준다는 그 어떠한 주장도 오히려 텅 비고 공허할 거라는 사실을 놓칠 것이다. 아. 오케이? 됐어? 잘 봐. 내가 동사를 찾는 데 이유가 있는 거야. 동사의 해석을 바꿔주는 게 연결장치의 역할이야. 오케이? 자, 너네는 놓칠지도 몰라. 만일 그들을 지지해주는 부대가 없다면 영웅들에 대한 그 어떠한 주장도 되게 공허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놓치게 될 것이다. 쌤, 근데 저 대신 더 백, 선회사가 더 백이잖아요. 근데? 팩트. 그러면 너는 그 사실을 놓칠지도 모르면 그들을 지지하는 병력들이 없다는 사실을 놓칠지도 몰라.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절대 안 된다고 그러면. 뭐가 다른 거예요? 어? 뭐가 다른 거예요? 해석이 다르신 거지. 아니 제가 한 거랑 세 명 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너는 기사님 그들을 지지하는 병력들이 없다면 없다는 사실 이렇게 해석한 거잖아. 그게 사실이 아니라 이 사실은 이 사실은 이 문장의 전체 사실인 거지. 그 주장이 되게 공허하다는 사실인 거야. 부대가 없다는 사실이 아니고 그 주장이 텅 비고 쓸데없는 주장이다라는 사실이야. 오케이? 이걸 다른 쉬운 걸로 해줄게. 이렇게 썼다 쳐봐. 그럼 자 일단 우리 최은설 버전을 해석해줄게. 너는 사실을 알아. 어떤 사실? 그의 못난 얼굴에도 불구하다는 사실. 알아. 못생겼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잖아. 아니야. 내가 그 새끼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넌 알고 있다는 거야. 동사를 중심으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고. 오케이? 안 그러면 아, 너 존나 못생겼어 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뿐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동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아, 그래? 뭐? 계속해요. 되죠? 자, 됐나요? 주제 써봐. 에? 주제. 아니, 근데 이해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 그거를 막 도와주고 받쳐주는 사람 없으면은 불가능하다? 아니야, 그거를 위에 거랑 합쳐봐! 그러니까 위에 거랑 안 합쳐져요, 그게. 야, 이 사물의 본질을 리더의 본질로 바꿔봐. 오케이? 사물을 주변 사람들이라 생각해봐. 그럼 주변 사람이 하나라도 바뀌면 리더는 망해. 그런가? 아니야. 아니죠. 자, 봐봐. 우리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이해 못한다고. 다른 거는 인식한다고. 오케이? 제일 중요한 건 뭔가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사물을 둘러싼, 그 사람이나 사물을 둘러싼 주변 환경을 다 이해해야만 한다는 거야. 뭐라고요? 봐봐. 주변 환경을 이해한다. 어떠한 사물이나 어떠한 사람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려면 그 주변 환경을 다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그 새끼만 보면 안 돼요. 최은서를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은서만 보는 게 아니라 최은서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을 다 고려해야 최은서의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최은서만 보면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 가장 대표적인 상황이 얼굴만 보고 판단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고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줄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야. 선생님이 이제 윗지방에서 애들을 가르칠 때 학원에 아 정말 천방지축인 여자애가 있었어. 에너지가 극도로 높아. 너무나 활기차고 명랑하고 밝은 애야.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고 뭐 그래요. 되게 좋은 대학 갔어. 서울 땡땡대를 갔어. 서울대는 아니겠네. 근데 서울 땡땡대. 서울 여대를 갔어. 서울 여대. 근데 집에서는 너무나 조숙하고 얌전한 애인 거야. 집에서 말 한마디도 안 해. 아, 이거 들었던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길 건너편에 맞아. 자기 딸을 봤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모습을 봤는데 내 딸이 아닌 거야. 행동하는 게. 그래서 충격에 쌓여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한 거지. 우리 땡땡이가 학원에서 어떤 모습이냐. 나는 이번에 본대로 말씀드렸지. 진짜 그러냐고. 뭐 한 거야. 아이만 보고 집안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아이만 보면 제대로 인식을 못한다고. 그 아이의 외적 환경을 다 봐야 그 아이를 알 수 있다고. 됐나? 됐니? 와우. 자 이제 문제를 풀어야 돼. 봐봐. 자 그래서 저 빈칸에 들어가는 말이 이해가 되는지 봐봐. 이해요. 이해했어? 자 그럼 넘어간다. Be there, be there. Be there? 19번. 어 맞았어요. 19번 요약. 이 19번 진짜 어려웠을 텐데 이거. 이거 네. 19번 이거 이 봐봐. 수능 35인데 이거 최고 단면은 아니지만 별 3개야. 요약. 문제 맞았다고 넘어가면 안 되지. 문제 풀고 맞는 거 공부 아니야. 아 그러면 틀렸다고 할게요. 뭐지 빠져? 자 요약해야 돼. 나 오늘 일찍 끝내줄 마음이 충분히 있어. 나 지금부터 이 두 개 19번이랑 20번 다 하게 되면 오늘 시간 다 채우게 되면 내 책임 아니야. 채우고 19분만 해요. 밥 줘 이 새끼야. 아니 20분 안 해왔는데 나도 안 해왔지만. 헐? 안 돼. 아! 나 특히 주제 안 줘. 니네가 요약해. 재밌네. 뉴스! 아 머리 아파. 닥쳐. In its televised form, is constituted not only by its choice of topics and stories, but by its blank. 빈칸이니까 내가 해줄게. Not only but이니까 A뿐만 아니라 B도 해석하면 되겠지. 맞아? 네. 나 아니야. 자, be constituted. 얘는 뭐뭐로 구성되다. 뭐뭐로 구성되다라는 뜻이야. 컨덕트도 구성되다. 컨덕트는 수행하다는 뜻이야. 네가 말한 컨시스트야. 일관되다 아니에요? 그건 아. 컨스턴트야. 잡아봐. 컨시스트 오브 아 구성되다. 맞아. 내가 뭐뭐로 구성되다. 아 그래도 다섯 글자 알았네. 컨덕트 동사로 수행하다. 오케이? 컨스턴트. 얘가 지속적인. 다 COM으로 시작하니까 다 같은 말처럼 보이지? 아니 그럼 뭐지? 구성돼서 다른 뜻이 다른 거 있는데. 컨시스트. 아니야. 아! P로 시작한 거 아니야? 퍼시스트는 뭐지? 퍼시스트 뭐야? 끈기. 퍼시스트는 뭐야? 아니 동사도 그런 거 같아. 근데 퍼시스트는 뜻이 뭐야? 지속하다, 참다 이런 뜻이 있어. 잠깐만 숨차. 사실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싶었죠. 또 구성하다는 이거로 시작하는 저게 아닌 거? 아니야. 뭐야? 구성되다 있는데. 저거라니까? 저거 아니야. 뭐지? 뭐로 시작해? 건설하는 아! 거지? 있다. B. Composed of. 아. 이게 뭐뭐로 구성되다. 이거야? 얘기한 거 아니지만 알았어요. 없어 이제 새끼야 이제. 빨리 써 이제. 구성되다 뭐. 아니 구성하다 뭐라고? 건설하다? 아니 건설하다. 아, 빨리 써 이 새끼야. 어디였어요? 내 머리 닥 닥. 아 구성되다? 아 키고 싶다.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 코스티. 쌤, 왜 쌤만. 맞아요. 나만. 왜 스타벅스 먹어요? 저 돌체 같대요? 몰라, 이거 걔네가 사다 준 거야, 졸업생인데. 나 원래 그 우유드랑 거 못 먹어. 진짜? 응. 왜요? 원래 우리나라 사람이 특히 없지만 나이 먹을수록 우리 몸에 우유 분해 효소가 필요해 되거든. 우유는 우유 분해 효소가 있어야만 우유를 소화해서 먹을 수 있어. 나는 우유 분해 효소가 없어. 오케이? 왜요? 근데 옛날 드라마나 만화 같은 데 보면은 아침에 엄마가 우유도 시키라고 해서 먹었는데 옛날에 먹기 싫다고 하다가 먹다가 맨날 다 화장실 가고 그랬던 그런 게 있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 몸 우리나라는 우유가 안 맞는 나라야. 난 맞아. 너 맞아? 응. 자, 우유 먹고 화장실 가서 땡 땡 설 땡사 했다. 그럼 우유가 안 맞는 거야. 난 우유 좋아해. 그냥 너는 우유 분해 효소가 있는 거야. 너 있어? 몰라. 너 우유 먹은 기억이 없어. 뭐? 그거 있는 거지. 잘 안 먹어. 자, 갑자기 우리 대화 주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자, 아니 나는 사실 이 여성들의 그 대화가 나는 되게 신기하게, 난 여자를 잘 몰랐거든. 난 내가 여자들을 관심 있게 생각해서 여자들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거는 우리 아내가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그리고 옛날에 여자 선생님들이 되게 많은 곳에 팀장을 하다가 만났어. 나랑 몇 명 빼놓고는 서른 몇 명이 다 여자였거든. 같이 이제 대화를 하잖아. 대화를 못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머리 막 뭐 미용실 얘기를 했어. 아, 미용실 좀 따라가 볼까? 그럼 갑자기 옷 얘기로 바뀌어 있어. 그러다가 옷 얘기 하나? 그러다가 갑자기 영화 얘기로 빠져 있어. 그러다가 갑자기 또 정신없이 뭐 지네 막 남자친구 얘기하고 있는 거지. 계속. 와, 너무 어렵다. 근데 그들은 그거를 다 소화하고 있는 거야. 나는 너무 충격적이었어 그게. 그래서 아, 멈춰. 우리 하나씩만 얘기하자더니 아, 뭔 소리야? 우선 지들끼리 막 얘기하는 거야.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자, 특히 TV로 방송되는 형태에서의 뉴스는 구성되어 있어.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에 의해서 그 주제랑 이야기, 주제의 선택과 그 이야기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빈칸에 의해서 뉴스가 구성되어 있다. 그 뭐라고요? 이 초이스는 선택 아니에요? 선택, 주제의 선택과 주제랑 이야기의 선택에 의해서 뉴스가 구성되기도 하지만 뿐만 아니라 요것에 의해서도 뉴스는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뉴스의 구성 요소에 관련된 글이야. 자, 됐나요? 자, 얘는 뉴스의 구성 요소는 주제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요걸로도 구성이 될 수 있어. 이거야. 오케이? 주제만 찾는 문제야. Presidential style have been subjected to tension between an informal educational purpose and the need to engage us in the technique. 말이 상당히 어렵다. 자, 여기 있는 녹색으로 단어를 써줄 거야. 오케이? Representational. 어디세요? 발표. 아, Presentational. 얘가 표현의라는 뜻이 있어. 표현의. 표현의 양식. 표현 양식. 자, be subject to는 뭐뭐에 영향을 받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됐니? 자, 그 다음에 이게 긴장이라는 뜻이야. 긴장. 근데 텐션 높다 하면은 긴장이 높다고 해요? 그치. 그 긴장 상태가
긴장했어 이런 뜻이 아니고 되게 긴박한 상황도 긴장인 거고 되게 만약에 막 붕 떠 있는 것도 에너지가 되게 막 팽배해 있는 상태니까 텐션이 높다. 우리나라 말에서 콩글리시야 콩글리시. 거기서 텐션 높다는 말 쓰자 원래. 완전 개콩글리시. 자 어쨌든 자 정보적 교육적 목적 그리고 참여시키다. 그렇지 참여시키다. 근데 그건 인게이지 2인 아니에요? 그건 자동사로 쓰인 거고 연치 타동사로 쓰인 거. 약혼하다. 약혼하다도 있지. 맞아. 연애계의. 그렇지. 즐겁게. 저거 둘 다 어드바스 나오는데. 좋아 좋아 이제. 자 봐봐. 자 그러면 표현 형식인데 뭐의 표현 형식이겠어? 뉴스의 표현 형식이겠지. 뉴스 얘기하는 거니까. 뉴스의 표현 형식은 뭐에 영향을 받냐? 긴장 상태에 영향을 받아. 긴장 사이. 뭐와 뭐 사이의 긴장. 정보를 제공해주는 목적과 교육적인 목적과 뭐 할 필요성, 우리를 되게 즐겁게 참여시킬 필요성 사이에 긴장의 영향을 받기 쉽다. 됐냐? 아니 뭔 소리야? 뭐라고 다시? 자, 뉴스는 이 두 가지의 영향을 받기 쉬운데 영향 요소야, 영향을 받는데 뭐의 영향을 받아? 오케이? 유익한 목적. 오케이?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건 목적이다. 교육적인 목적이 되게 유익한 목적이지. 맞아? 근데 또 뭐 하고 있어? 우리를 즐겁게 참여시킬 필요성이래. 즐거움. 근데 이 두 개가 즐거우면서 유익한 경우가 있나? 네. 뭐? 예를 들어. 지금. 좋아. 이런 거 빼고. 니네 9시 뉴스 보면서 즐겁냐? 아니야. 왜 나 신기한데? 몰라. 네가 9시 뉴스를 보고 신기하다고 말하지. 아, 뉴스 봐. 아, 아빠가 보니까 옆에 따라오는 거잖아, 너. 그건 맞지. 틀어서 보지 않지. 그렇지. 이제 보통 9시 뉴스 같은 거는 재미를 주지 않죠. 야, 좋아. 9시 뉴스가 재밌어. 그의 우리 언니 재밌어. 야. 말장난 하지 마라. 아니 근데 그의 우리 언니 그렇게 재밌게 안 봤어요. 아 잘했어. 갯말 차차가 재밌어. 뉴스 9시가 재밌어. 개차가 재밌지. 그렇지. 그러면 즐거움. 응. 야 개차가 유익해? 나름 두어. 어 나. 너 개차 맞냐? 갯말 차차 차는 유익하다 말할 순 없잖아. 이거 어떻게 유익해? 왜? 얼굴이 이렇게 해요. 그 유쾌한 거 지금 치노아. 어, 뭐 김선 얼굴이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 봐봐, 그럼 니네가 보는 EBS의 미적 방송이야. EBS 수학 미적이야. 즐겁냐? 갯말 차차차보다 즐겁지 않을 거 아니야지. 이 두 개의 관계는 항상 반대 관계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개가 반대 관계를 어떻게 설명한 거야? 긴장 상태라고 말하는 거야. 오케이? 항상 뉴스를 표현하는 방식은 유익한 목적과 즐거운 목적 사이에 이 정반대가 되는 두 개의 긴장 상태의 영향을 늘 받아. 즐거움으로 빠지게 되면 유익함이 울게 되고 너무나 유익함으로 가게 되면 즐거움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지. 그거의 영향을 항상 받는다는 거야. 됐나? 자. 자, while current affairs programs are often serious in time, sticking to the rules of balance, more popular programs adopt a friendly, lighter idiom in which we are invited to consider the impact of particular news items from a perspective of every person in the street.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모르는 단어 한번 쭉 보시고요. Affair가 열등감인가? Affair? 사건? 아니지. 네가 말한 건 inferior. 이게 열등함. 자, affair는 녹색으로 쓸 테니까 봐. Affair는 어디 갔어? 일, 사건 이런 뜻이고. Current는 뜻이 뭐야? 최근, 현재. 현재, 그렇지. 현재의.
근데 말이 어렵다. 저거는 다 아는 단어인데 모르는 단어. Current affair는 시사라고 합니다. 시사. 시사 방송, 시사 프로란 말 들어봤어? 그 시사 프로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다루는 방송이라는 거. 맞아. 저게 한 단어예요? 네. 저거 많이 나와요, 쌤? 많이 나옵니다. 사실 많이 나오지만 많이 나온다고 많이 외울 테니까. 시사. 자, 봐봐. 그래서 이 말이 어려워, 이 말. 이 말이 맨 처음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얘는 다 아는 단어인데 얘가 어려워. Balance of Rules. Rules of Balance. 균형의 법칙? 뭔 소리인지 몰라. 이거는 배정식이 필요한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모르는 단어. 어? 법. 법? 아, 그 여왕? 이런 거 들고 있는 거? 재물? 뭐야, 니네끼리 알고 있는 거? 난 전혀 못 알아듣는데. 대법원 이거? 아,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이렇게 평화의 여신. 아니야. 그 여신 다른 여신이고요. 자, 나 몰라요. 자, 아까 스틱도 봤지? 멍멍이 지키다 고수하다. Adopt. 재패. 그렇지. 자, 여기서 invite란 말이지, invite. 오케이? 그거 말고 앞에 투자들. 이거는 관용구. 관용업구. 관용업구란 말은 속담 아니야, 속담? 그렇게 속담 같은 것도 이디엄에 포함돼. 오케이? 관용어 쪽으로 늘상 쓰는 말인데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오케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그대로는 해석이 안 돼. 그대로 해석하면 뭔 소리인지 몰라. 이게 이를테면 나만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러면 이제 미국 사람들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들어? 어떻게 낱말은 새가 들어? 이지랄 하면 답이 없는 거야. 이런 걸 관용어구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나도 그것도 몰라. 자, 봐봐. 에? 말 조심하는 얘기 그거. 아, 그래? 낱말도 새는 새조차 미개한 동물도 낱말 낮에 말하는 거 듣고 밤에 말하는 건 또 누가 들어? 귀가 들어. 그러니까 낮에 하는 말, 밤에 하는 말 다 조심해야 돼. 누군가 다 듣고 있어라는 뜻이야. 오케이? 아, 지금 뭐야? 한국 속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자. 인바이트에는 뜻이 뭐가 있냐면 설득하다는 뜻이 있어. 설득하다. 초대하다는요? 있어. 하지만 엥? 아. 설득하다는 뜻이 있어요. 빨리 써봐. Persuade. 그것도 설득하다 아니에요? Persuade. 아, 틀렸어. 요구하다. 요구하다. 와우. 수능 테스트는 요구 받다가 되겠지. 자, Perspective. 뜻이 뭐야? 관점. 관점. 자, 이제 단어 다 됐어. 보자. 여기서 Rules of Balance부터 설명해 줄게. 자, 예를 들어봐. 니네가 9시 뉴스를 딱 듣고 있어.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 황인재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그래서 뭐 어디 가서 뭐 어디에 무슨 동에 한 학생이 지나가는 16명의 애들과 패싸움을 해서 전체 8초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거기다 내 사심을 넣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씨발 고딩 새끼들이 집에서 공부하라고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존나 쌈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 편견이 확 들어가지. 균형이 깨지지. 이걸 편파보다라고 하는 거야. 한쪽 측면의 편만 들어주는 거지. 오케이? 그게 아니라 되게 균형 잡힌 규칙을 지켜야 돼. 어딘가에 편도 안 들고 중립적인 말로 얘기해줘야 돼. 그래서 그 새끼들이 표정이 없는 거야. 9시 뉴스에 있는 새끼들의 표정이 없잖아. 맞아. 표정이 있으면 100% 자신의 주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오케이?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가 존나 어려운 거야. 무표정으로 얘기하는 게 존나 어려운 거야. 그래서, 아니, 지금 듣고 있는 지금 막 그렇지. 막 김지한이가 이제 만약 김지한이가 아나운서 돼서 방송을 하는데 갑자기 아무 무표정 없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연예 김선호에게 달라서 연예계 김선호 씨가 하면서 저를 돌려 웃기는 거야. 막 너무 재밌지 않나요? 이 지랄 해봐. 그러면 다 알아. 아니 새끼 김지호, 김선호 존나 좋아하는구나 이게 안다는 거지. 오케이? 그럼 김선호를 싫어하는 새끼들한테는 적이 되는 거야. 됐냐? 이게 균형의 규칙이야. 그래서 밸런스가 맞아야 돼. 됐냐? 아나운서가 무표정한 이유 알겠지 이제.
어렵다 아나운서. 자, 봐봐요. 그럼 잘생기면 이쁘면 다 되는 줄 알았냐? 안 돼. 그러니까 여자 앵커들이 대단한 거야. 봐봐. 남자 앵커는 그냥 많이 알고 정말 범죄형만 아니면 남자 아나운서가 될 수 있어. 맞아. 근데 여자. 근데 여자 아나운서는 똑똑도 해야 돼, 관리도 잘해야 돼, 이쁘기도 해야 돼. 씨. 맞아. 그것도 보잖아요. 좌우 대칭 얼굴. 어, 그것도 보잖아. 봐봐. 그러니까 여자 아나운서가 거의 여신급인 거야. 어? 근데 아는 여자 아나운서는 없어. 자, 어쨌든 자 시사 프로그램이. 시사 프로그램이 종종 진지하지만 됐냐? 어디에서? 어조에서. 뭐를 지키는 어조야? 균형의 규칙을 지키는 어조에 있어서 되게 진지하지만 됐냐? 됐어 여기까지? 좀 더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인기 있는 프로그램 뭐 있어? 런닝맨. 런닝맨 같은 프로그램은 채택해. 좀 더 친근하고 가볍고 가벼운. 자 명사 꾸며주는 형용사가 쉼표로 연결된 거야. 친근한 관용표현. 좀 더 가벼운 관용 표현을 채택해. 뭐하는? 우리가 요구받는. 뭐하도록 요구하다. 아, 그 영향을 고려하도록. 뭐 영향? 어디갔어? 어. 그 특정한 뉴스의 항목들에 대한 영향들을 고려하도록 요구받는 그러한 표현들을 채택해. 어떠한 관점에서부터? 길거리에 있는 평균 사람의 관점으로부터. 길거리에 있는 평균 사람의 관점이란 개나 소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을 얘기하는 거야. 개나 소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관점으로부터 특정 뉴스 아이템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도록 요구받는 그런 가벼운 표현을 써. 오케이? 자, 똑같은 시사 프로라 볼게. 자, 자, 역사 채널 그날이라는 표현이 그날 역 그러니까 EBS에서 하는 역사 프로그램이 있어. 다큐멘터리야. 되게 중립적인 언어를 써. 오케이? 1492년 일본군이 한국에 침공했다. 조선에 침공했다. 임진왜란을 시작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지? 되게 진지한 거야. 졸려 벌써. 그지?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그거 있잖아 요즘에 역사를 되게 재밌게 구성한 그런 프로들이 있어. 오케이? 뭐 있어. 역사 재밌게 맛봅시다 라는 데 되게 연예인들도 많이 나오고 막 그런 프로가 있거든? 거기서 이제 말하는 거지. 이제 똑같은 임진왜란 시작인데 아 1492년에 지금 쪽발이 새끼들 쳐들어왔어요? 아 그게 임진왜란이야? 이 지랄 한다고 그러면 되게 가볍고 친근하잖아. 아 나도 몰랐는데 이럴 거 아니야 그지? 아 1490년 몇 년이야?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야? 이런 식으로 친구랑 똑같은 사건인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냐에 따라서 진지한 어조를 쓸 수도 있고 되게 가벼운 어조를 쓸 수 있다는 거지. 맞아? 따라와서 봐봐. 그럼 여기서 진지한 어조와 좀 더 가벼운 어조가 될 건데 봐봐 가보자. 그러니까 유익한 목적으로 쓴 거를 이 문장의 주제가 똑같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아, 약간 진지한 방식을 얘기하고, 오케이? 얘는 되게 가벼운 방식을 얘기하는 거다 이거야. 오케이? 있냐? 얘는 러닝맨이고, 얘는 9시 뉴스다 이거야. 이 두 개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너무 어렵다고. 오케이? 그래, 그거 있잖아 뭐 옛날에 사건을 재조명해서 하는 거 있잖아. 그 뭐지? 장도연 나오고 쌤. 그래 그거 뭐야 프로 이름 뭐야? 장성규 나오고. 꼬리에 꼬리. 그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뭐 역사 있잖아 꼬꼬무 그지? 그건 재밌지, 그지? 재미없는 몰라. 존재 몰라. 아빠 씨 됐어 하지 마. Indeed, contemporary.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해주는 거야 엄마. 자 Indeed, contemporary news construction. has come to rely on increased use of faster editing tempos and flashier presentation styles, including the use of lower sound bites. 아, 존나 길어. 모른다. 아, 모른다. 저거 에디트가 인용하다고? 편집하다. 인용하다는 뭐예요? 인용하다? 인용하다는 이건데? 그거 말고 모르는데? 아! EMIT다 방출하다? 이거 방출하다인데? 인용하다 있는데 못 참아 찾아봐야 되겠네.
이보크 아님? 아까 언급하던가? 아 인보크 언급하던가? 아 뭐라 했지? 이거 인용 맞아 인용 아 사이트다 아 사이트 사이트는 있지 사이트 그것인데요 자 얘가 현대의 아 네가 말한 구성이 컨스트럭트가 구성이라는 뜻이 있어 아 맞아 자 에이 잠깐만 근데 그 컨스트럭트라고 하는데요? 아까? 컨스트럭트 아까? 컨스트럭트는 뭐예요? 원래 컨스트럭트는 이게 건설 건설하다는 뜻이 아 컨스트럭션 맞아 저거야 근데 구성이라는 뜻이 있었네 맞아 컨스트럭트 컴투 동사원은 뭐야? 뭐뭐하게 되다 됐니? 따라오니? 네 자 얘는 템포 속도 플래시얼 빛나는 아니야 좀 더 빠른 아까 말했지 프레젠테이션 스타일 뭐라고? 표현 양식 표현의 양식 따라오고 있어? 이런 뜻이 아니로 아니네. 좀 더 화려한이라는 뜻이 있대. 플래시 빠르다는 뜻이 있는데. 플래시하면 그거잖아요. 번쩍이는 거. 섬광? 아, 섬광이라고 하나. 맞네. 근데 플래시는 그렇게 짧은 반짝거리니까 빠르냐 뜻도 있거든. 근데 여기서는 화려한으로 쓰였대. 자, 사운드 라이트는 짧은 방송용 어구를 얘기해. 근데 컷은 요즘 장면이라는 뜻이야. 오케이. 또 모르는 단어. 스타 퀄리티. 높은 질? 아니야. 이게 우리가 말하는 스타야. 스타적 특징. 스타 그거 아니에요? 스타가 연예인 유명한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유명한 되게.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를테면 그런 거지. 아까 얘기했던 여자 아나운서들이 스타적 특성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쁜 여성들을 선호하는 거야. 왜냐면 아, 그 여성 때문에 뉴스라도 알아먹으라고 이런 거지. 오케이? 됐어? 못생겨도 아나운서 하던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얘기예요. 모든 여성 앵커들이 다 아름다운 건 아닐 수 있지. 여성 앵커의 본질은 전문성이니까. 됐나? 자 이제 보자. 정말로 현대 뉴스 구성은 이제 의존하게 되었다. 뭐 의존하게 되었니? 점점 더 증가하는 사용에 의존하게 되었어. 뭐에? 좀 더 빠른 편집 속도. 오케이? 그리고 좀 더 화려한 표현 양식들의 사용에 의존하게 되었어. 뉴스가요? 뉴스가. 뭘 포함해서? 로고, 짧은 방송 없고, 좀 더 빠른 시각적인 장면, 그리고 뉴스를 읽는 이 아나운서에게. 뉴스 리더, 아나운서의 스타적 특성 이런 것들을 포함하여 좀 더 표현 형식이 빨라지고 화려해졌다는 거야. 뭐 하고 있다? 이제 이 문장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이 문장은 단순한 시점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주제를 합치면 점점 더 현대의 뉴스는 자 현대의 뉴스가 점점 더 요걸 한다는 건 뭐야 한다는 거야? 지금 유익성과 즐거움 중에 이쪽으로 치중하고 있다는 거야. 즐거움에. 오케이?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 있겠지? 자. Popular formats can be set to enhance understanding by engaging an audience unwilling to endure the longer verbal orientation of all news formats. 자, 요거는 이제 해석 시켜볼 거야. 이제 점점 두 문장 남았으니까 다시 쳐볼 거야. 모른다 너. 빨리 말해. 근데 인게이징이 뭐였더라? 관용하다였나? 관으로 시작하는 뜻이 있었던 것 같은데. 관. 관용하다? 아니 관심을 갖게 하다. 어 아니야. 관계. 기억이 들어가요 뜻에. 그러니까 뭐뭐에 관계를 맺게 하다. 관계가 있다. 연관되다라는 뜻이 있어. 자 와 이거 다 해보자. 인게이지가 헷갈리지? 아 잠깐만. 참여하다. 약혼하다. 그렇지. 봐봐.
자, 이렇게 쓰면 타동사로 보는 거야. 참여시키다. 뭐뭐 연관 짓기야. 장려하다. 약혼하다. 아, 관여하다다. 관여하다. 그게 이제 연관 짓기라는 뜻이야. 관여하다. 관여하다. 이게 관여하다 이런 뜻인 거야. 연관 짓기. 또 하나 뭐뭐에 몰입하게 하다. 아, 몰두하다. 맞다. 이 네 개의 뜻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그냥? 근데 보통은 대부분 참여시키다가 끝나. 오케이? 자, 또 뭐야? 비 윌링 투 거의 뭐뭐 하지 않는? 그렇지, 얘는 뭐뭐를 꺼리는. 또 이게 형식 또는 구성으로 해석한다. 또 모르는 거 하나 빨리 가라. 오리엔테이션. 어. 기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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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는 뭐? 방향. 오리엔테이션이요? 지향. 헐. 뭐뭐를 지향한다는 거야. 기원은 뭐예요? 어? 기원. 기원은 오리진. 오리진. 이가 있었는데. 이? 그건 동사야. 오리지네이트. 인. 뭐뭐에 기원하다. 이렇게? 동사야, 동사. 자, 또. 홀맨? 굿. 좋아. 지안 해석. 뭐, 뭐 한다고? 이해를 형성시키기 위해. 어, 뭐로써? 아, 사고, 사건? 사건 어디? 어디였어? 청중인가? 청중. 그치. 청중을 참여시키므로써. 어떤 청중? 청중? 더 오래? 더 오래된? 새로운. 아니야, 이거 새로운 아니지. 더 오래된 뉴스의 형식. 아, 뉴스의 형식에 더 동사적인? 더 긴. 더 긴. 말에. 아, 말에. 지향성을. 지향성을 줄이는. 견디다. 견디는 걸 꺼리는 성적. 청중들을 참여시키면서. 오케이?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인기 있는 양식은, 형식은? 이제 옛날에 뉴스를 보도하는 그 형식에 옛날에 뉴스하는 부분이 이런 거지. 옛날에 되게 비유적이고 추상적인 말을 많이 썼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되게 쉽게 말해줄게. 요즘엔 땡 모모 씨가 운전하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존나 길게 설명하는 거야. 몇 날 며칠 무슨 동 어디에 30대 중년의 남성인 땡땡 씨가 음주운전으로 차를 몰다가 불행히도 사람을 쳤습니다. 존나 길잖아, 그지? 이게 옛날의 뉴스 구성에 좀 더 오래된 말의 지향성을 견디는 걸 요즘 애들은 싫어한단 말이야. 그걸 꺼리는 청중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이해를 강화시킨다고 말해줄 수 있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수능? 그러면 요즘에 뉴스에서는 짧게 짧게 말한다. 누가 쳤는데 그 사람 얼만큼 다쳤다 이런 거 알려주나? 옛날에는 옛날보다 확실히 확 줄어들었어. 와, 근데 선생님. 아니 근데 수능자도 그 여기까지 못 갈 것 같은데. 이게 돼야 된다. 아, 근데 이거는 그 이 사람들도 03년생들이면 얘들 그렇게 그걸 모르지 않을까? 오, 새로운 2022학년도.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라. 이게 되는 애들이 많다. 이게 봐봐. 이제 요거를 봐봐.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봐. 다른 지역에 있는 애기들을 가끔씩 얘기하잖아. 선생님이 되게 학구의 높은 지역에서 학원을 되게 운영을 하고 강사 생활도 많이 했었단 말이야. 압구정도, 뭐 분당, 평촌, 뭐 수지, 용인 뭐 이런 데서 많이 했었단 말이지. 오케이? 이거를 이 정도의 난이도를 늦어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다 이해합니다. 사회권. 우와, 멋있다. 오케이.
근데 이게 목표가 돼. 그러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야. 왜 하필이면 어려워지겠냐? 1등급을 줄에는 한정돼 있는 상위 4%만 줘야 되는데, 그렇지? 그래서 절대등급을 바꾼 거야. 원래 상대평가였어. 아무리 어렵게 내도 이 조생징들은 아니 너무 잘한단 말이야. 맞아. 근데 1등 평가는 100점 아니면 1등급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보통 상대평가였을 때 1등급 컷이 98, 96이야. 두 개 틀리면 재수없으면 두 개 틀리면 2등급 나와. 와, 그게 몇 등급이야. 그지? 그러니까 옛날 기준으로 80점 넘었다고 해서 아, 나 좀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야. 80점 넘으면 재수없으면 4등급 뜬다. 오케이? 90점 넘었다고 해서 아니 맞아 벌써 90점 넘었는데 재수없으면 3등급 뜨는 거야. 극혐. 오케이? 네. 한다고 그렇게 다. 이걸 이해한다고. 그러니까 이 갭을 줄여야 돼.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나 they arguably work to reduce understanding by failing to provide a structural context for news events. 자, 이렇게 인기 있는 양식으로 바꿨더니 그러나 어떤 문제가 생겼대? 이런 문제가 생겼대. 모른다는 다 말해봐. 요 데이가 가르치는 말은 얘야 대중적인 양식. 대중적인 양식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방식이야. 구조적인 맥락. 얘는 틀림없이 외워야 된다. 원래 arguable은 논쟁의 여지가 있느냐 뜻이야. 오케이? 자, 하지만 이러한 대중적인 양식은 틀림없이 작동한다. 즐거움만 추구하게 되면 뭐 하도록 작동해? 이해를 줄이는 것으로 작동해. 뭐 함으로써? 실패함으로써. 뭘 제공하는 걸? 그 뉴스의 사건에 대한 구조적 맥락을 제공하는데 실패함으로써 유익함이 떨어진다. 됐니? 그래서 주제는 이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다가 뭐였어? 주제나 이야기, 여기 즐거움이 들어간다. 아, 요즘엔 즐거움이 들어간다. 찾아, 빨리. 틀림없이 또 뭐 있지 않나요? 되게 많지, 틀림없이. Undoubtedly부터 해가지고 되게 많지. 자, 빨리 써보거라.